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구강 어디였죠? 자, 섹션 테스트 마지막 12번. 자, 웨일시 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시 웨일즈어. 자, 웨일즈라는 언어예요. 특이한 사투리라고 보면 돼요. 자, it's the language, 언어인데, 자, 스포콘이 과거 분사죠. 자, 말해지는. 자, throughout은 전체 지역. 자, 웨일즈 지방의 전체 지역에서. 자, 그리고 in some, 자, 몇몇은, 자, nearby part of England에서. 그러면은 근처, 자, 영국의 부분에서 말해지는. 자, few immigrants countries, 그러면 소수의 이민자 사회. 안 들어갔네요. 자, 표가. 자, 표는 빼고. 자, 그러면 immigrant community까지 소수 이민자 사회에서 in 어디에 North와 South America에. 자, 웨이시 언어라는 것은 less related예요. 수동으로. 자, 그다음 closely가 또 부사가 related 시켜주죠. 그럼 덜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데, 자, to 어디에 영국어에. 자, then are languages like French and German. 자, 그러면은 연류되어 있는 것보다죠. 언어인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나 독일어에 연류되어 있는 것보다 덜 연류되어 있다. 자, 웨일치 언어는 자, easier, 쉬운데 to learn이 앞에 나오는 형용사인 easier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배우기 쉬워요. 자, 그 다음 비교급 than 썼죠. 자, er, than. 자, 영어보다. 자, 인데 유일한 예외구조였죠. 인데라는 쓴 뭐뭐라는 점에서. 메모라는 점에서. 자, 점에서만 듣을게요. 뒤에 나오는 점에서. 전치사 that 못 씁니다, 원래. 얘만 유일하게 해석상 뭐뭐라는 점에서 쓸 때. 자, 모든 글자. 자, 그림자 아니고 글자죠. 글자드가, 자, 프로나운스 된다는 점에서. 발음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그래서, 발음. 자, 그 다음, though traditional Welsh alphabet doesn't have letters. 자, 여기서는 though는 비록이죠. 비록, 전통적인 웰즈의 알파벳들이 doesn't have, 가지고 있진 않지만, 자, 레터 글자인데, 자, K, Q, V, X, 혹은 Z 같은 단어들을, 까지 양보의 보사절.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자, 웰즈 알파벳이요. 알파벳은, 자, 사용되어지는데, in some technical term, 기술적인 용어. 자, 몇몇의 기술적인 용어에서도 사용된다. 자, 그러나, 자, in all case, 모든 경우에, 자, they can be. 자, 그들은 can be, 될 수가 있고, often are. 그런데, 자, 어떻게 돼요? replace 되어져요. 대체되어진다. 자, by, 뭐에 의해서? Welsh letter에 의해서. Welsh 글자들에 의해서 대체된대요. 그래서 얘는 뭐, Salogram 뭐 이 정도 되면은 해석상 뒤에 보면은 좀 발음이 죽이죠 아주. 자, 하면은 kilogram, the fault, bolt, and zero 하면은 zero 이렇게 발음이 아주 셉니다. 자, Welsh는 was dying out, 죽어가는 중이다 해서 die out, 소멸되는 중이다. 자, as, 자, 몸으로서죠. 언어로서는 소멸되는데 until 91년까지. 자, 그러나, 자, during 뒤에 또 구를 들어가죠. 동안이죠. The following decades. 그러면은, 이어지는 10년. 자, 뒤 이어지는 10년 동안, 자, money가, 돈이 was invested, 투자되었어요. In Wales의 learning project에, 배우는 프로젝트에. 자, 그리고 Wales 언어 학교들의 투자, 주어 아니네요. 자, 돈이 투자인데 Wales 언어 학교에 투자되었어요. 자, 2004년도에 저 퍼센테이지 오브 웨일즈 스피킹 파퓰레이션. 저 퍼센테이지가 주어죠. 그래서 웨일즈 언어를 말하는 인구들은 이 웨일즈에서 동사는 went up. 자, 올라가는데 자, to went up to 뭐뭐까지 until로 잡을게요. 그냥 went up으로 잡지 말고 올라가는데 until 5까지 대략 22%까지. 자, that percentage는 이 22%가 자, is greater. 훨씬 더 커졌는데 지금은. 자, 그래서 이거 웨일즈 언어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명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구냐면 이 사람, 자, 코리안 빌리라는 좀 젊은 학생이죠. 지금은 뭐 어른인가 모르겠네. 이 양반이 부산 출신인데 웨일즈어를 합니다. 와, 기가 찹니다 진짜. 어떻게 한국 사람이 웨일즈어를 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자, 부산 분들이 발음이 세요. Alright, but
Oh, that dog is a dote. I want to give him a cutch. That's Lush, that is. Ahafi! I'll be there now in a minute. Hello everyone, this is Billy. 자, 여기까지 보고 자, 보시면 이렇게 부산 분들이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혹은 이렇게 웨일저나 같이 탁탁 끊어서 발음을 해야 되는 발음의 천재적인 이 양반이 천재긴 사실상 부산 분들에게보다 이 양반이 천재긴 한데 대단합니다 진짜 좀 언어적 능력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코리안 빌리 찾아보시면 이 사람의 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개였고요 그래서 윗글에 문제는 일치하는 것은 묵음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영어보다 배우기 쉽다 자 묵음 현상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어렵게 썼는데 각각의 발음을 다 each letter가 프로나운스 되어진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 써놔 한국어 시험도 아니고 맞죠 자 하여튼 내려가서 웨일 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소재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구강 마무리 짓도록 맞죠 네, 그 다음에 관계사는 나중에 또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시 영어의 특징과 보존 노력